자,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협찬 고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줄 할 테니까 한 줄 하십시오. 설날 네. 교통특집방송 김호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새해도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류 매피. 발음 좋으시네요.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차별 법령 정비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법제처. 디젤차인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에서 함께합니다. 발음은 좋으신데 경상도 인토네이션이 있네요. 어쩔 수 없이. 예. 자, 플란다스의 개. 요 설명을 또 이제 드려야 되겠죠? 이제 지난주에 정리가 됐다 말씀드렸는데, 국민운동본부하고 처음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국민본부, 운동본부 내에서 플란다스 개를 추진하다가, 네. 국민운동본부 측에서는 플란다스 개 운동을 중단하겠다. 예. 네. 이미 서명 소유주가 사실상 밝혀진 것이다. 그것이 네. 목적이 아니었느냐 하는 이유로 이제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그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단을 결정하고 통보가 됐어요.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개별 통보를 했기 때문에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문자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게 이제 그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예.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서류,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누르면 이제 환급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절차는 끝나고 그렇게 탈퇴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 이사회의 견해는 그러하고 그건 그것대로 존중하지만 안흥구 총장님이 추진하시는 플란다스의 개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총장님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돼서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환급을 받고 계속해서 플란다스 개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이 플란다스의 개 독립된 네. 예,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아예 별도의 단체를 플란다스 개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운동 단체가 이름이 플란다스의 개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이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네. 이게 다 끝난 걸로 알지만. 잠깐만요. 그 전에 여기까지 듣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환불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안타깝지만 환불은 시작됐고 받으신 분들 중에 나는 플란다스 개 운동을 계속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플란다스 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네. 만들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고 그래서 그 전에 다음에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카페에서 뭐로 검색하면 됩니까? 플란다스 개 검색하면 됩니까? 예, 그냥 플란다스 독이라고 검색하면. 플란다스 독. 네. 한글로는 다르지만 영어로는 예. 그냥 플란다스 독 혹은 플란다스의 개 예. 검색하면 카페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플란다스 독. 혹시 홈페이지 도메인도 플란다스 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플란다스 독 ORKR입니까? 그냥 KR입니다. 그냥 KR입니다. 예, 홈페이지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가 있고요. 한 3주 정도면 좀 기다려 주시면. 3주면 완성 단계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어쨌든. 그런데 구현하는 시간적 물리적 시간이지 사실 내용은 다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절차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잠깐만요. 다시. 다음에 가셔서 플란다스 독. 예. 혹은 플란다스의 개. 예. 여기서 개는 강아지 개 말고. 개 모임할 때 개 모임할 때 개를 이제 검색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카페가 개설됐다고 하니까 거기를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왜 이 운동을 계속 하느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우리가 이제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상황은 다른 게 그때는 아무도 검찰도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뉴스공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적 압력으로 이런 운동을 시작했고 그런데 거의 검찰이 이제 밝혀가고 있는 와중이고 아마 올림픽 끝나면 소환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왜 이 운동을 계속해야 하느냐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그
실소유주가 밝혀져서 그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제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1차적인 목표였죠. 예.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초기 시작할 때 생각해 보면 실소유주를 밝히고 처벌을 받고 그때 주식을 다 팔 건 아니었거든요. 네. 예. 되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 끝났는데 사실상 예. 검찰이 그 일 다 했는데 이걸 왜 굳이 계속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 말씀하시고 예. 그건 그것대로 국민운동본부에 가면 그분들 입장을 잘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실소유주를 밝히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이명박 씨한테 찾아주는 거예요. 그냥 실소유가 밝혀지면 그 동안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놨던 것을 떳떳하게 내 걸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떳떳하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떳떳한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대가는 이제 형사처벌로 지불되는 거죠. 형사처벌로 지불하겠는데 어쨌든 그 회사와 그 이시영 씨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재산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시영 씨가 물려받겠죠. 사실 이 돈 많은 사람들은 형사처벌 받는 것보다 돈 뺏기는 게 더 힘들어요. 확 맞았습니다. 확. 그렇죠. 그거 이해갑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 지금 그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뭐 지금 들어가서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 뭐 그 안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 합병 취소가 되면 오히려 더 아파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내가 지불하고 대가를 네. 지불하고 했는데 그게 취소되면 예, 네, 제일모직하고 삼성 물산 합병이 지금 부당하게 지금 그 국민연금공단에 돈을 부당하게 해서 그 합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성신약이라는 곳에서 지금 그 소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으로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풀어주는데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요약하면 간단하게 일단 먼저 모욕하면 돈을 돌려받고 계속 참여하실 분들은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참여하시면 된다. 예. 예. 돌려받고 재입금 이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재입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재입금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기까지 하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요 얘기 나온 김에 그 다음에서 하시던 스토리 펀딩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지금 23일까지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거는 플란다스의 계획을 후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플란다스계 쪽으로 오지 국민재산대찾기운동본부로는 이제 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 그 다음 스토리 펀딩은 플란다스계로 가는 예. 것이고 이미 또 후원한 분들은 국민운동본부로 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복잡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부터는 아주 클리어하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운동본부와 플란다스계는 각자 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뭐 운동 방향대로 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불하고 계속하실 분들은 플란다스의 개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다음에 플란다스의 개 네. 카페에서 뭐 회원으로 가입하든 혹은 뭐 자동으로 이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확인해 보니까 계속하시겠다고 뭐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이체되면 좋겠는데 아주 간단하고 그게 안 되고 돌려받고 하실 분들은 다시 입금해야 되는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 다시 이제 플란다스 계로 계속 가실 분들은 예. 그 플란다스 계에 지금 입금하기 쉬운 방식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곧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예. 한 가지 방법 중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서 블록체인 예, 갑자기 그 블록체인 보안성을 강조한 예.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서 이제 회원증을 전번에 저희들이 참여증을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에 돈을 낼 때는 네. 예, 휴대폰으로 하거나 네. 또는 뭐 은행 협조를 받아서 좀 더 쉽게 만들거나 네. 예. 아니면 보안성을 강화해서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진단 얘기 아니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방식을 차용해서 그렇습니다. 보안성을 아주 강화한 방식으로 회원증을 발급하거나 그렇습니다. 뭐 이런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예. 그중에 한 방식을 선택해서 아, 세타만 되나입니까? 휴대폰 내고 싶은 사람 휴대폰을 내고 은행으로 내고 싶은 사람 은행으로 내고 예. 블록체인을 통해서 무슨 회원증을 받고 싶은 사람 회원증을 받고 그런 거 맞네요? 네. 지금 뭐 세 가지 방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합을 해서 하여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 돈 내는 방식에 관한 예. 문제고요. 큰 어려움이 없도록. 어떻게 편하게 내게 할 것인가 문제고.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본부가 아니라 플랜더스가 별도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하는 일을 추진해 간다. 근데 하는 일이 뭐냐. 소유주도 밝혀졌는데 하는 주로 하게 될 일은 그럼 뭡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실소유주가 밝혀지기 전이면 네.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실소유주를 밝히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했었어야 할 일들이죠. 할 일들이 뭡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실소유주가 곧 밝혀진다고 보면 네. 이제 그 일을 덜어주는 거죠 오히려. 실소유주가 밝혀진다기보다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확정하면 네. 이제 법정에서 이 투쟁이 이루어지겠죠. 싸움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임재용 부회장을 생각하시면 딱 돼요. 임재용 부회장을 그렇게 검찰에 기소했는데 풀려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싸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3%의 주식 소액 주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소액 주주가 되면은 실소유주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 주식은 다 차명 주식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 이명박 씨가 실소유주인데 그 이상은이나 권영미 씨 이름으로 돼 있는 차명 주식이 되는 거죠. 알겠는데 예. 제 말은 법원에서 대법원 확정으로 되기 전까지는 실소유주라고 우리가 검찰이 주장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겠지만 법적으로 네. 확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저희들이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차명 주식으로 되면 실질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실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되는 것이고 차명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돼 버립니다. 그래서 3%지만 권한이 굉장히 강하다. 예,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하셨고 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자금이나 네. 뭐 횡령 배임 이런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주주로 있는 기업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도 여기서 계속할 것이다. 예, 재산 환수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핵심입니까? 예, 네. 재산 환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걸 환수하라고 그냥 주장할 뿐이고 네. 우리가 주주가 되면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재산이 너가 가져간 것이니 회사로 돌려내라 또는 그거에 대한 형사처벌도 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주로서 네. 다스의 주주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데 그건 내놔라고 소송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총장님 특기 아닙니까? 은닉 재산 예. 추적. 예. 그걸 찾다 보면 뭐 사자방과 관련된 또 다른 자금 저수지를 저희들이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정 투쟁이 시작됐을 때 주주 입장에서 네.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냥 시민단체에서 저거 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는 것과 주주인데 예. 주주들이 몰려가서 재판 잘하라고 압력하는 거는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그거를 강도 높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 네.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환수하는 노력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거기 덤으로 숨겨놓은 은닉 재산 다른 것도 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네.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나 뭐 다른 은닉 재산이나 어딘가에 같이 있겠죠 아마도. 네. 예. 그러니까 안홍구 총장님 계속 해오던 은닉 재산 추적. 네. 예.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적도 하고 그리고 소송도 하고 네. 그런 일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원이 확실하게 유죄를 판결할 수 있도록 예. 이재명 부회장처럼 풀려나지 않도록. 예, 그 부분하고 굉장히 괴롭히시네요. 돈을 정말 찾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단죄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돈을 뺏어야 돼요. 네. 돈 불법적으로 또는 뭐
부당하게 챙긴 돈을 뺏어야 됩니다. 네,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들. 네. 이거 우리 국민들 돈이거든요, 사실. 그 뭐 다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요 다스가 베이스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일을 플랜다스에 계속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가 돼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예, 반드시 주주가 돼야 되고 또 이게 플랜다스 계의 그 촛불 정신이 성공을 해야만 앞으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될 때 많은 사람이 화도 나고 힘도 빠지거든요. 예. 정말 촛불로 어렵게 소위 이제 이 경제 권력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들끼리 해먹던 역사에 대해서 드디어 단죄할 수 있게 됐다 생각했는데 풀려나버리면 이 맥이 빠지거든요. 화도 그렇죠. 나고. 그게 단죄받는 모습을 한껏이라도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그 하나의 그 전환점, 터닝포인트를 우리 플란다스계에서 찾아야 된다. 끝까지 추적한다. 예. 끝까지 추적하고 아무리 큰 경제 권력이라 하더라도 예. 우리가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다. 끝까지 추적한다. 예. 끝까지 추적해서. 왜 개겠냐. 강아지 냄새 맡으면 끝까지 추적한다. 예. 플란다스의. 그럼 아예 바꾸시죠. 플란다스의 개로 진짜로. 개가 아니라. 근데 원래 또 저 오늘 설날인데 개의 해지지 않습니까? 원래가 이제 개 항구의 해라고 하는데 그 개의 해에 플란다스 개가 아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대박 날 것 같습니다고 혼자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저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맥이 좀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와 몰고 가서 이제 금방 모였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액수가. 근데 이걸 다시 돌려주고 다시 받는다니까 그 사이 중간에 사연을 제외하고 뭐 우여곡절이 있었죠. 저도 이제 우여곡절을 갔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거를 제외하고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처한 상황에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돈을 입금하고 그런 과정이 여기 참여한 분들에게 약간 맥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청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하셨죠. 예. 예.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리되기까지 한 것이고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그러면 안 처장님은 이 플란다스의 개 혹은 개 예. 예. 강아지거나 펀딩이거나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은닉 재산 추적을 해서 돈을 꼭 뺏겠다 끝까지. 예. 그건 좀 솔깃하네요. 그리고 소송에 참여해가지고 주주로서 굉장히 그 이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겠다. 예.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때 이 모델을 가지고 다시 적용해서 또 다른 성공 케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예. 이게 다음 기회에 또 차차 이제 말씀드릴 테고 우선 차차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플란다스 계획이 성공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우리 이러한 취지의 운동이 엄청난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꼭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정말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드신 것으로 추정되는 예. 액수의 규모는 지금 법원이 그 벌금으로 때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권력과 유착이나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창에 넣었던 재산들 다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비록 최순실 씨는 20년을 감옥에 있어서 그걸 누리지 못할지언정 그 일가는 다 먹는 거예요. 계속. 예, 또 다시 부활합니다. 그럼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그 돈이 있으면 부활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나올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돈이 있으니까 변호사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쓰고 그런 세력들을 움직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언론이 그런 기사를 써주고 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돈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 일가도 돈이 있는 한 다시 복수할 수 있어요. 이 사회에. 혹은 다음 정권을 자신이 만든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다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환수해야죠. 네. 환수해서 그런 힘을 뺏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그러니까 두 가지였죠. 주인을 찾아서
주인을 찾아야 그 사람 상대로 환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환수해야 되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주인을 찾는 건 검찰이 해주니 우리는 환수에 집중할 것이고 그리고 그 숨겼던 일, 자기가 네. 실제 주인인데 숨겼던 일에 대한 처벌이 네. 제대로 되도록 법원에 대해서 주주로서 압박하고 몇만 명이 가서 데모할 수도 있겠네요. 법원 앞에 와가지고. 자,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너무 빨리 마감되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참여 못했다. 네. 이런 분들 중에 더 참여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저 다음 카페를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열었지 않습니까? 그 열고 나니까 벌써 지금 한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한 600명 가까운 분이 지금 벌써 회원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3만 명에 비하면 아직 네. 멉니다. 그런데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참여했다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알고. 아무 이야기 안 하셨을까 주변에 하셨겠죠. 아 그런데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우리 유수 공장을 통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폭발적이거든요. 열심히 주변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500명 전도의 지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퍼져나가는 속도가 네.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분위기를 스스로 띄우시려고. 500명인데 뭘 벌써 심상치 않습니까? 하루에 만 명씩 돼야 심상치 않은 거지. 아, 그렇습니까? 네. 500명에 아직은 심상치 않은 건 아니고요. 그냥 심상합니다. 네. 심상한데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할 바를 다 했다. 검찰이 하면 된다라고 빠질 분도 있고요. 예, 예. 그런 분들은 나는 또.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할 분도 있고요. 예. 나는 그때 참여하지 못했는데 오 새로운 기회가 생겼네 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네. 여러 종류의 분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음에서 플란다스이케를 예. 찾으시면 되고 앞으로 열릴 홈페이지 이름은 플란다스의 독이 될 것이다. 예. 웃기다 이거 독. 예. 지난번에 즉 하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이 될 건데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는 특별 회비를 받아서 그 사회적 펀드, 그 사회적 투자 펀드로 지금 SRI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걸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정신만 그대로 유지하시면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절차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거 시행처 사실 급하게 시작한 면도 있긴 있었죠.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뜻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결론 지어져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덕분에 업그레이드되고 네. 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기회도 생기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주로 할 것은 소송, 은닉재산 추적, 네. 환수. 예. 네. 이 그렇게 돈을 환수하지 않으면 또 한다 또. 네. 다 뺏어야 한다. 뺏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고 불법적으로 소송한 돈은 다 환수해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 심정을 정말 뺏었으면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표현이 그렇다는 건 사실은 뺏는다는 표현도 그닥 틀린 게 아닌 게 강탈에 간 거니까요. 네. 다른 사람의 이익 혹은 뭐 냈어야 그렇죠. 할 것을 네. 훔쳐간 거니까요. 예. 도로 내놓게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예. 그때만큼 뭐 3주 만에 폭발적으로 예, 마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죠? 예. 하지만 하는 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예.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청계재단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까요? 아니면은 이시영 씨 해외 승계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예, 이시영 해외 승계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시영 씨 쪽으로 해외 쪽에서는 이미 승계가 거의 완성된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국내하고 예. 해외하고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예. 예. 지금 다스의 경우에는 국내 부분과 해외 부분으로 나눠 봐야 되는데 예. 해외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 덩어리가 커졌어요. 예, 예. 커졌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해외 부분 쪽에 지금 만드는 정황이 예. 몇 개 방송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제용을 들어보니까 중국 쪽은 지금 증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손이 낳는 회사에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증자를 하는데 그 결손도 사실 만드는 결손이겠죠. 사실은 결손이 안 난 회사인데 그래서 그 증자를 해서 그 증자하는 사람에 이시영 씨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건 중국 경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작 회사로 CRH 다스와 존스 컨트롤러지 다스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지금 물량이 다 업소가 제로 가까이 가 있습니다. 한 2,800억 정도 하던 회사인데 근데 다른 새로운 회사 노스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가 그게 한 3,000억 가까이 지금 그걸 다 가져왔네요. 예, 그쪽으로 옮겨가는데 그 속에 이사로서 이시영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이미 해외 쪽에서는 다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집권하던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본인 예. 다 막으면 되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직접적 수사는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정권 말기로 향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소위 이제 승계 작업 중요한 승계 작업의 그 단계들을 끝내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는 예. 이미 끝난 거고 국내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예. 이런 신문 기자가 아주 작은 단서를 찾아내면서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전체 규모가 밝혀지고 가고 있는 와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도 승계를 하고 있었는데 우회 승계 방식으로 지금. 예.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그 SM에다가 돈을 이시영 씨 회사인데요. 거기다가 돈을 뭐 120몇억을 그냥 담보도 없이 줘가지고 네, 그냥 준 거죠. 예. 네. 그 내용도 좀 복잡합니다만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미 넘기기 위해서 그 모든 작전을 다 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기도 하고 또 뺏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돼서 회사를 뺏거나 사거나 아니면 뭐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서, 치거나 예. 뭐 이런 온갖 방법으로 사실상 이시영 씨가 주인인 SM 회사가 예. 다스를 먹으려고 한 거죠. 그렇죠. 예. 다스를 먹거나 다스의 물량을 사실상 먹지는 않더라도 물량으로 인한 그 이익은 이쪽에 다 가져가게 껍데기만 남기게. 그렇습니다. 예.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벗기는 작업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면 그걸 다 찾아야죠. 다 찾아서 다 막아야죠. 그렇습니다. 다 막아서 다스로 다시 다 돌려와야죠. 네, 돌려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범죄 수익이 있으면 다 국가가 환수하고. 다스가 튼튼한 회사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다스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 다스는 설비도 좋고 그렇죠? 예. 심지어는 폭스바겐과도 계약 얘기가 나왔을 만큼 오랫동안 예. 기술도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폭스바겐에가 2천억 정도 2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해외로 돈을 빼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네. 멈췄지만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서 플랜다스에게 검색하면 나오는 카페에서 자세한 내용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